양아치같이 일기장을 채우던 어린이였습니다. 노력은 가성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저번에는 센 애기를 위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찐 애기들을 위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일기 쓰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일기는 쓰고 싶지만 또는 써야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록 변태이자 쓸데없는 말 번지르르하게 하기 대마왕인 제가 일기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말 말고 빨리 가보죠. 뿅. 일기는 하루 후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또는 회사 가고 집 와서 유튜브 보거나 학원 갔다가 유튜브 보거나 부지런한 분들은 운동 갔다 와서 유튜브 봅니다. 매일매일 신나게 사는 사람은 스폰지밥밖에 없어요. 사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제를 잡아서 쓰는 것도 방법이다. 주제를 잡는다는 게 되게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싫어서 시를 쓰기도 했었고요.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난해한 가사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리뷰를 쓰기도 했었고, 어버이날에는 어버이날로 사행시,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로 사행시 하면서 양아치같이 일기장을 채우던 어린이였습니다. 굳이 산문이 아니어도 슬픔 또는 사랑 같은 큰 주제를 잡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쓴다거나 내가 아끼는 신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등 좀 더 디테일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같은 주제는 에피소드를 뽑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글감이기도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작권 없는 고급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쓰면 혼나지 않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행시는 짧아서 많이 혼났었고요. 그 외 주제들은 오히려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이라면 독후감은 일기로 쓰지 마세요. 독후감은 또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껴뒀다가 독후감 낼 때 내시면 됩니다. 노력은 가성비로. 비유와 작은 단어 쓰기. 쓸 말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단어를 크게 씁니다. 주로 감정도 두 개로 나뉘어요. 좋다, 싫다. 그러면 진짜로 쓸 말이 없어집니다. 좋다, 싫다 이 단어들은 너무 커서 정확하지도 않고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짧아집니다. 일기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을 취조해야 합니다. 좋았는데 왜 좋았냐 라고 자신을 다그쳐보세요. 예를 들어 날씨가 좋았다 라고 쓰시지 마시고 카푸카 도 이런 날씨에선 시트콤을 썼겠다 라거나 오늘은 교실 3분 땅까지 햇살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섞어서 쓰면 간지나면서도 개성 있으면서도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발적으로 일기를 쓰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굳이 글자로 쓸 필요 없다. 굳이 글자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림이 있습니다. 하루 중 기분이 좋았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요. 하지만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크랩을 하면 됩니다. 향이 좋은 차를 마셨다. 그렇다면 티백에 손잡이 부분을 붙일 수도 있겠고요. 전시회에 가면 전시회 브로셔를 붙일 수도 있겠고요. 뭐 콘서트표, 영화표, 사고 싶은 걸 샀을 때 영수증 등등. 특히나 살면서 겪기 힘들만한 사회적으로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신문을 스크랩해도 좋습니다. 다 갖다 붙여버리세요. 굳이 매일 쓸 필요 없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굳이 매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감이야 찾으면 무궁무진하지만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아파서 잠만 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과감하게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잤는데 뭘 쓰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일기 쓰기가 싫어집니다. 굳이 종이에 쓸 필요 없다. 비밀스러운 일기도 있겠지만 아닌 일기도 있겠죠. 그럴 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브런치 등 다양한 글쓰기 플랫폼에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어딘가에 공개된다는 자체가 꾸준히 쓰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록을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누군가 보고 공감해준다면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들인데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유용했거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봤다면 그냥 의리로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